에서 양 팀이 대단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찍어준 패스 연결이 됩니다. 최정민 한번 접고 최정민 끝까지 가는데 넘어졌고요. 휘슬 울렸고 찍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최정민이 이를 벌렸네요. 여기서 센스 있는 패스가 들어갔고요. 최정민 선수 왼발 각도로 한번 접고 두 번째로 접을 때네. 윤희선 선수와 확실히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현성 주심은 곧바로 찍었고 윤지현 선수와 함께 기쁨에 최종민 선수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주장 이수빈이 페널티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60분까지 단 한 골도 나오지 않았던 이번 경기. 자, 과연 선제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 경기 60분에 찾아왔습니다. 이수빈과 최슬의 대결. 긴장되는 순간 이수빈 들어갑니다. 선제골. 완벽하게 최슬 키퍼를 속여내면서 주장답게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교체 투입된 최정민이 얻어낸 페널티킥 완벽하게 차넣었습니다. 자, 사실은 저 정도로 이제 측면으로 가는 볼은 방향을 읽어도 맞기 어려운 깔끔한 페널티킥이었는데요. 정보람 골키퍼를 대신해서 선발로 뛰고 있는데 현재까지 무실점이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문은주. 문은주 땅볼 크로스. 오!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위재은이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화천 케이스보 이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벤치 멤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재은, 문은주, 이수빈 그리고 위재은까지 깔끔한 3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컴백 살짝 돌려놨고 이 공을 위재은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슬 키퍼를 맞았지만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대0 화천 케이스포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골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수빈 선수는 이번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일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선제골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잘 막아주고 있는 화천의 수비. 이수빈 버티면서 왼쪽을 봤어요. 자, 기회죠. 위재은 달립니다. 왼쪽 공간 많습니다. 위재은, 위재은, 위재은은 오른발 골! 위재은이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3대0.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결과로 쇼앤프루브했습니다. 위재은의 멀티골. 아, 여기서도 이수빈의 센스 있는 패스가 있었고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직접 본인이 해결하겠다 하면서 오른발 각도 잡아놓고 바로 슈팅까지. 오히려 왼쪽을 겨냥했었던 슈팅. 그리고 위재은 선수는 또 친정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과한 셀레브레이션은 자제를 했습니다. 3대0 화천 케이스포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졌습니다.